우선 시험 당일 혹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할 때 좋은 영양제는요, 뇌의 주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캔디 추천드리고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포도당 캔디 검색해 보시면 주로 유럽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거나 구매하셔서 벼락치기 하실 때 혹은 시험 당일 한 교시 끝날 때마다 한두 알씩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좋은 게 카페인 정제죠. 이것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 한 알당 카페인 100ml짜리를 2, 3시간마다 드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포도당 캔디와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거 있죠? 비타 500 플러스 생수 500ml 조합. 먼저 생수 조금 드시고 거기에 비타 500 넣고 섞어주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시험 보시는 내내 혹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실 때 쌩쌩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긴장하면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은 시험 보러 가실 때 소화효소 제품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수능날 청심환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심환 드시고 오히려 멍해지시고 처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칫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초조함,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천황보심단이라고 약국감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도움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평소에 미리미리 드셔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험기간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은 수험생 영양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험생활간에 중요한 게 체력, 면역, 숙면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비타민 C, 고함량 비타민 B, 마그네슘 이 조합이 좋고요. 공부할 때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 비타민 D 추가하시면 좋고, 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스타잔틴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되는 멜라토닌은 양리적인 의존성은 없지만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아예 안 될 수 있어서요. 물론 심리적 부작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고등학생 혹은 20, 30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상세한 추천 제품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